자,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스치면 액션, 아, 바라보면 느와르, 아, 숨만 쉬어도 멜로. 배우 우리 지창욱 씨입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냥 꿀잠이 아니라 핵꿀잠이다. 뭐 차우가 뭐 줄까? 밥을 조금만 더. 아, 창욱이 일단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아, 진짜 어제 뭐 하느라고 내 전화 안 받았어요? 정신 차려. 우린 이쪽이야, 경찰 쪽이 아니고. 시간 지나도 안 변하는 것들이 있다니까. 나처럼? 아니 어쨌든 저 우리 창욱 씨가 새로운 또 작품으로 이렇게 또 돌아왔습니다. 제목이 리벌버, 그죠? 네네. 영화죠. 네. 네.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, 전도연 선배님. 그러니까요. 주인공이시고요. 지현 씨가 또 나오시죠. 네, 예. 지현 씨가 또 나오고요. 내용까지 말할까요? 살짝만 뭐. 살짝만. 이게 그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 가게 된 어떤 여자가 죄를 뒤집어쓴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했었는데. 그게 전도연이시죠. 네네. 돈을 주기란 자들이 약속을 어겼어요. 모든 게 다 비밀이잖아요. 그 대가를 찾아다니는 여정. 네. 거기에 이제 지창욱 씨가 악역, 빌런이죠. 네네네. 네. 누구였더라? 제가 사실은 이제 그 하수영이라는 인물에게 대가를 약속했었던 인물인데. 아.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. 아. 그래서 이제 뭐 푸닥거리를 좀 하고 그런 역할이군요. 네네네네. 아니 그 전도연 선배님 계시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. 예. 네.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? 전도연 선배님을 뵀는데 근데 선배님 앞에 서니까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사실은 말을 못했어요. 아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사석에서도 밥을 먹을 때도 사실 너무 긴장이 되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, 아무 말도. 그래서 선배님께서 차욱 씨는 원래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? 이렇게 물어보셨는데. 뭐라 그랬어요? 보통은 이제 아 그게 아니고요 선배님, 긴장이 돼가지고. 그렇죠, 그렇죠. 야,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긴장해서 예, 저는 원래 말이 없습니다. 이건 거의 말 시키지 마세요인데. 그러니까 저도 약간 실수를 한 거죠. 이거 너무 긴장해가지고. 예, 선배님 저는 원래 말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. 리볼버의 주역 분들을 긴장된 마음으로 전도연 씨 쪽이 아닌 제 쪽만 계속 계신데. 제 친구 도연이가 잘 이해할 겁니다. 예, 예, 예. 네. 예. 뭐 저도 친구지만, 예. 별로 안 친하신데. 이게 사실. 저도 쌀떡 좋아해요. 보통 비슷한 부분 많이 있으시네요, 두 분. 아니 왜 그러세요? 저랑 이렇게 비슷한. 오, 깜짝 놀랐네. 이런 사람 많을 텐데요. 아니 그 어쨌든 우리 창욱 씨 좀 얘기를 하자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눈도장을 찍은 작품이 있습니다. 솔약국집 아들들. 사실 솔약국집의 막내 아들이었어요. 참 어떡하지. 드라마가 시청률이 40%가 넘었어요. 와 이게 정말. 여기 이제 공식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또 주말극에 어떤 뭐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얼굴을 비치다가 또 1일 연속극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고 요 어떤 나름의 공식 아닌 공식에 딱 들어맞는 게 지창욱 씨입니다. 제 기억이 나요. 웃어라 동해야. 여기 이제 동해 역할을 맡았잖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한류도 이걸 통해서 나가지 않았어요? 이것도 일본 분들이 맞아요. 좋아해 주셨고. 본 씨,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봐요. 당신 말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주인공으로 뭔가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을 한 작품이기도 하고 요게 최고 시청률이 43.9%. 야 이름을 동해로 개명을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창욱 씨 하면 떠오르는 그 진짜 캐릭터 중에 그쵸. 이 동해야를 진짜 빼놓을 수가 없죠. 네. 이 당시에 동해 씨 홍보대사도 하셨죠? 네. 동해 씨에 들어가면 이제 고속도로 타고 들어가다가 이제 지창욱 씨 얼굴이 지창욱 씨가 이제 동해 씨에서 이제 맞아 주시는 거죠. 사실은 창욱 씨가 요 시대에 매니저분을 대방역에서 만나서 이렇게 다녔다 그래요. 그 KBS 별관에 바로 대방역이 있거든요. 거기서 만나서 이제 스케줄을 다니셨다고.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억울했던. 왜요?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사무실이 있었구나. 네, 회사도 있었고.
그러니까, 근데 네. 합의는 됐어요 사실. 네. 아 합의는 된 거예요?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어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아... 야 창호가 대박역에서 만나자 그런 식이야? 네. 아 이거는 합의가 아니지. 아 네 형 대박역으로 가겠습니다. 몇 시까지 갈까? 몇 시까지 와? 아 네 알겠습니다. 아 이거는 합의가 된 게 아닌데. 그때 어디 살고 계셨어요? 그때 안양이요. 안양에서? 아~ 근데 약간 1호선이라 사실 대방역까지 가까웠어요. 아 근데 이제 매니저분께서 또 어디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대로라면 그래도 이제 픽업을 가셔서 네. 함께 이렇게 이제 방송 스케줄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. 이게 사실은 어지간하면 그게 시스템이죠. 그렇죠 그렇죠. 예. 근데 저에 대한 약간 어떤 미래를 못 보셨는지. 아 이게 네. 이제 지나고 보니까 네. 그 매니저분께서 먼 미래를 보지 못하셨구나. 네 각자의 뭐 또 사정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근데 아하. 그 이후에 또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매니저 형 또 만나서 잘 얘기하고 또 섭섭했던 것도 얘기하면서 풀고 창욱 씨에게 약간 고민의 시간이 좀 있었다 그래요.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많은 배우분들께서 똑같이 하는 고민 그래요 그래요 일 것 같아요 사실. 모두가 다 열심히 하잖아요. 다 뭐 열심히 하죠. 다 열심히 네, 하고 맞아요. 모두가 다 약간 작품을 잘 만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만 사실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고 맞아요. 성적면으로.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 성적이 안 좋게 되면 나는 없어지는 건가? 이런 어떤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이런 고민들 그 고민의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뭐 결론이 있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없어요. 결론은 없고 약간 경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냥 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그 다음으로 했던 작품이 굉장히 성적이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네. 그러니까 내가 했던 노력들이 약간 그래도 없어지는 건 아니네.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그렇죠, 그렇죠.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패의 맞아요. 경험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필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.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. 그렇죠, 어떤 사실, 일을 할 때 뭐 모든 결과가 다 좋을 수 어떻게 있습니까? 근데 또 실패를 또 경험을 해봐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. 에, 뭐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구나.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그건 모르잖아요. 어떻게 내가 또 거기서 헤어나와야 될지를. 네. 에, 맞아요, 맞아요. 지창욱 씨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했다 그래요. 나의 원동력은 어머니다. 아 어머니 얘기를 또 하게 되네. 근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게 또. 그쵸 사실은 제가 이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. 좀 힘드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들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뭔가 남자로서 내가 약간 어머니를 그래도 지켜줘야지 하고 이런 생각들을 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허름한 골목길에서 밤에 엄마랑 둘이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제가 엄마보다 작았을 때 근데 아 내가 빨리 엄마보다 커지면 지켜줘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희 동네에서 고깃집도 하셨고 매운탕집도 하셨어요. 어머니가 혼자 가게를 그 동네에서 진짜 조그만한 식당이었으니까 혼자 운영을 하시니까 너무 바쁠 때는 제가 가서 이제 서빙하고 고깃집을 할 때는 불판 닦는 게 제일 힘들었고 매운탕집을 했을 때 제 기억에 그 수조 청소하는 게 제일 그거를 청소하는 게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기에는 돈이 좀 없었었어요. 아 너무 비싸요. 학비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저 지금 대표 친구랑 같이 막 그거 아르바이트하고 커피숍 또 해보고 뭐 예를 들어 뭐 막걸리 집에서 알바해보고 제일 돈 많이 주는 거 택배 상하차 그때 일당이 7만 원인데 못 되고 못 되면 뭐 6만 얼마 줬던 것 같아요. 그 목표가 진짜 어렸을 때는 많이 컸죠. 그러니까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줘야지 엄마 이렇게 하게 해줘야지 약간 돈 걱정 안 하게 해줘야지 그런 게 좀 컸어요 어렸을 때는. 지금까지도 어머니한테 굉장히 좀 지창욱 씨가 많이 다정하다고 그래요. 제 생각입니다. 어 그러니까 본인이 네. 그 정도 생각할 정도면 네. 뭐 다정한 거죠. 아마 어머니는 만족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요? 네. 아까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
뭐 어머니한테 좋은 거를 해드리고 맛있는 거를 사드리고 어떤 뭔가를 해드리는 것보다도 사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, 그치. 사실 가장 좋더라고요. 그게 제일 좋아요. 이제 웬만하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좀 저녁이라도 좀 식사를 같이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약간 뭐랄까 약간 좀 친구 같아요 어머니랑. 네. 아. 네. 같이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좀 든든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럴까요? 아 당연히 그렇죠. 일을 하다 보면 뭐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약간 멘탈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맞아, 맞아. 이런데 이제 어머니가 일상생활 하시는 모습을 좀 보면 약간 힐링이 되는 거 같아요. 돼, 돼. 네. 있어요. 네. 알게 모르게 존재만으로도 네, 그 있어요. 이런 어떤 사회에 막 온통 찌들어서 멘탈이 너무 힘들 때 집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TV 어머니가 TV 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뭐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 약간 이런 일상들 뭐 빨래하고 계시는 모습들 이런 일상들이 저한테 약간 힐링이 되는 거죠. 어머니 뭐 들어갔는데 어머니 식사하고 계시면 그냥 같이 그냥 먹기도 하면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 풀리기도 하고 그런 게 없이 사실 집에 들어갔는데 혼자 이렇게 불 꺼진 방에 덩그러니 이렇게 앉아서 이게 좀 시간을 보내고 이랬으면 조금 더 헤매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또 기특하네요. 네. 어머니를 보면서 아,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. 약간 지쳤다가도 아 그래도 아, 참. 해야겠다.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좀 더 편하게. 네. 그 와중에 또 연기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더 뭔가 보여주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계속 안 쉬고 뭔가 계속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뭔가 더 욕심내서 더 잘하고 싶고 야 그거는 고백했다고 네가 나한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 뮤지컬 그날들이라는 작품이죠. 네. 이게 초연 재연 3연에 10주년 공연까지 100회가량 무대에 올랐어요. 야 정말 뭐 물론 공연도 많이 했지만 그 안에 이제 함께했던 동료들 하고도 너무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뭔가를 같이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진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아니 그 이제 그날들이라는 뮤지컬이 이제 김광석 선생님의 이제 노래로 만든 뮤지컬인데 여기 이제 창욱 씨가 연예계에서 소문난 또 음색이 또 좋기로 소문난 분이에요. 지난달에 그 일본에 한 달 살이를 다녀왔다 그래요. 네. 어, 이게 굉장히 창욱 씨가 뭐 요즘 막 뭐 하는 거 다 하네. 네. 어? 저도 좀 살아야죠. 아니 그러니까 혼자 갔었어요? 네, 혼자 가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휴식이 필요했어요. 사실 작년 한 해가 정말 너무 정신없이 이제 일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. 네. 네. 근데 한국에 있으면 사실 이게 또 친구가 대표니까 친구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일 얘기를 하게 해야죠, 되고 해야죠. 네, 그러니까 아, 안 되겠다 난 떠나야지 근데 이제 멀리 가긴 좀 부담스럽고 아무것도 또 스케줄을 안 잡아놓으면 누워있고 그냥 뭐 늦게까지 잠만 자고 이러고 올까 봐 어학원을 등록을 해놓고 네, 매일 아침 10시부터 이제 12시까지 2시간은 어학원 가는 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5일간 딱 잡아놓고 첫 주에 5일을 딱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3일로 줄였어요. 아니, 이게 쉽지 않아. 이게 이러다가 난 못 쉰다. 그렇지, 그렇지. 숙제해야 되지. 이거 막 또 복습해야 되지. 난 이러다가는 이건 안 되겠다. 이거 내가 한 달 살기로. 이거는 한 달 살기가 아니라 한 달 어학연수. 맞아, 맞아. 그래서 3일로 줄이자. 그래서 3일로 줄였습니다. 네. 훨씬 낫던가요, 그래? 네, 월, 수, 금 이렇게 해가지고. 네, 경기도에서. 그러니까 하루 공부하고 하루 숙제하고 하루 공부하고 하루 숙제하고 하루 공부하고 하루 숙제하고. 그래서 선생님한테 숙제는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. 아. 네, 저는 힘듭니다. 네. 그래도 되게 잘 시간을 보냈네요. 네,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좀 하고. 이렇게. 잘 지내다 왔네요. 네, 야무지게 돌아다니면 알아볼 텐데. 아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. 네, 가끔 이제 알아보시면 이게 인사 같이 하고 갈 길 가고 각자. 네. 네, 뭐.
잘 지내도 안 돼요. 네,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